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겨울 날씨 같지 않은 이 겨울 날씨 때문에 뭐 따뜻하면 좋긴 하죠. 농사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이 날씨가 따뜻한 게 좋죠. 일단 난방비 걱정이 좀 적고 옷도 그냥 가볍게 입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벽돌하고 레미터리와 있는데 차는 세 대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1톤 트럭이니까 요거부터 얼른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하고 레미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최고죠. 겨울이 딱 올해만 같으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낮에는 완전히 땀이 날 정도예요. 지게차에서 히터 틀고 다니면은 아주 더울 정도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닐 정도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단점도 있죠. 땅으로 비포장도로 가면 땅이 다 녹아갖고 아주 지게차가 바퀴가 아주 곤죽이 돼갖고 비포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아스팔트 다니면은 아주 흙이 범벅을 해버려갖고 도로 다니기 힘들 정도죠. 그리고 또잘 빠집니다. 요게 이제 좀더 건조해져갖고 물기가 좀 마르면 모를까 지금은 아주 땅이 질어갖고 그게 또 단점이죠. 날씨는 참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나가면은 겨울도 날만하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겨울 한철 바라보고 그 준비했던 그각 지자체들의 그 축제 있잖아요. 뭐 평창 성어 축제라든가 화천 빙어 축제 뭐 이런 거 아니면 눈썰매장, 스키장 이런 것들은 아주 울상이죠. 뭐 눈이 와야지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음이 얼어야지 빙어 낚시도 하고 뭐 얼음 낚시도 하고 그러던데 도대체가 얼음이 얼질 않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 법원이 있는데 어느 초리골이라는 걸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썰매장을 개장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월 초에 썰매장 무슨 축제를 한다고 잔뜩 홍보해놨는데 글쎄 얼음이 얼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올해 이제 울상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이제 공사도 이제 중지됐던 것도 다 무리 없이 공사가 되고 있고 땅이 멀질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겨울이라기보다는 아주 추운 가을? 가을은 아니고 초겨울 정도 날씨 될것 같아요. 지금 낮에는 대부분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머리 털라고 이렇게 따뜻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좋긴 좋습니다. 일단 따뜻하니까. 저는 이제 추운 건못 참아요. 더운 것도 못 참지만 추운 것도 못 참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같아서는 살만합니다. 어쨌거나. 아, 이제 다시 지게차 작업으로 돌아와서요. 지게차는 일단 물건을 하차할 때그 놓을 곳이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이걸 살펴갖고선 최단거리에서 작업해 주는 게 맞죠. 들고 다녀갖고 많이 다녀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화물차를 이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화물차를 끌고 들어와갖고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조그맣게 둥그랗게 노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맨홀 뚜껑인데 여기는 차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인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요. 인도용 맨홀 같은 경우는 밟으면은 엿가락 부서지듯이 부서지거든요. 물론 차도용 같은 경우도 이 지게차 무게가 어지간히 무겁습니까? 지금 제 지게차에다가 요거 앞에 팔레트 보통 2톤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거의 10톤 정도의 무게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뚜껑 같은 거 아주 깨지기 십상이거든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차도용 맨홀이라도 이거 밟았을 때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지 안 하고 부서지면은 욕먹거나 무너지거나 그래야 돼요. 특히 인도 위에 올라갈 때는 꼭 저 맨홀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걸 밟았을 때 깨진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통신 케이블 들어가는 그 통신 맨홀 같은 경우는 뚜껑 하나에 30만원입니다. 깨지면은 그것도 사다 껴줘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그럼 일을 6만원짜리 하러 가서 그런 거 하나 깨트려 먹으면은 아주 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맨홀 뚜껑 같은 경우 꼭 고지를 해주세요. 고지 안 하고 해다가는 제가 덤탱이 쓸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곳은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밟았을 때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 밟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밟고 다녔는데도 아직 하나도 깨진 게 없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이제 말씀드린 동안 이제 벽돌 하차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 레미탈만 하차하면 될 것 같아요. 레미탈은 한 차인데 14바레트 정도 돼요. 아주 많이 싣고 온 거죠. 그러면은 이건 25톤 화물차라는 얘기죠. 뭐 14.5톤, 15톤 차 이렇게 못 싣겠죠. 하나 2톤씩만 잡아도 14바레트면 28톤 아닙니까? 상당한 무게예요. 요거는 이제 떠서 바로 옆에다가 쭉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금방 내리죠. 여기 지금 작업하는 건 이제 지게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두 바레트씩 떠갖고 탁탁 나버리니까. 또 땅도 좋잖아요. 지금 바닥이 콘크리트가 바닥이라서 지게차 빠질 일도 없고 뭐 미끄러질 일도 없고 물건 들고 쏟아질 일도 없죠. 이런 데는요. 그리고 이 바레트 짐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깔끔한 짐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게차로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발을 조금 빼갖고 다시 밀고 들어가죠. 보통 이제 4.5톤 지게차 갖고 요 두 바레트 떴을 때 발을 깊숙이 넣지 않으면은 지게차가 많이 버벅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뜰 때 한번 뜨고 깊숙이 떠요. 발을 갖다가 많이 놓기 때문에 뒤로 저 지게발이 저 앞으로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하차할 때 바짝 붙여서 하차하게 되면 그 지게발 튀어나간 게 박 저 뒤쪽에 있는 바레트에 시멘트를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조금 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별일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하시겠죠. 아 물론 발을 안 빼고 바로 그냥 바레트 바닥에 댄처로 밀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 저 뒤에 바레트 구멍 사이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좀 빼고 다시 밀어넣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해도 금방 끝나는 일이에요. 떠서 뒤로 후진 좀 해서 갖다 놓는데 요거 불과 몇 분 걸리겠습니까? 14바레트면 7번이기 때문에 뭐 한 2분 정도 걸리려나요? 2분? 하나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7번이면 14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이거요. 길어야 14분 걸리고요. 간단한 일이죠. 이런 거는. 이거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치면은 이게 한 바레트에 50포대씩 들어있거든요. 40kg짜리 50포대면은 한 바레트 50포대면 14바레트면 5일은 5, 4, 20 700포에요. 700포. 이 40kg짜리 700포를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내려갖고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시간은 고사하고 사람 죽어나겠죠. 이 지게차라는 건 정말 그 현장 같은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랍니다. 이건 지게차라면 금방 하는 것 같다가 사람이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지게차는 유용한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금방 하니까 지게차 요금이 이제 막 왜 이렇게 비싼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죽어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